그래, 나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같이 토론하는 게 좋아. 그걸 누가 많이 했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 4명이 있어. 4대 성인이라고 불러.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4명이에요. 누구니? 플라톤? 땡. 아니고요. 비슷했어. 자, 부처님. 이 부처님은 여러 부처님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해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공자님. 이렇게 세계 3대 성인이야, 얘들아. 그리고 한 명을 더 꼽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크라테스가 들어가요. 근데 내가 소크라테스, 이네 분을 참 좋아하거든요? 난다 좋아해. 근데 소크라테스가 요렇게 공부했어.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런 시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너희끼리 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들끼리 하면 난장 토론이 되고, 답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맞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끝나버려서, 좀더 높은 단계로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어떤 좀, 뭐라 하지,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다 듣고,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 그래요. 삼파술이 뭐냐면 애를 낳을 때 애기를 낳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옆에서 힘을 줘라 빼라 하고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애는 누가 낳아? 삼파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옹이라는 글자는 남자를 얘기해요. 늙은 남자를 얘기해. old man. 그 다음에 파라는 건 뭐냐면 old woman을 얘기하는 말이야. 늙은 남자를 옹이라 하고 늙은 여자를 파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산파 또는 노옹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새옹짐 할때옹 이런 거. 산파는 뭐냐면 이게 낳을 산자야. 아이를 낳을 때 늙은 노인 여자가 할머니가 낳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뭐 하는 거야? 옆에서 힘 줘. 아니야 지금 빼야 돼. 야두번 내뱉고 코로 숨 쉬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산모를 도와주는 거야. 아기를 낳고 있는 엄마를 도와줘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산파야.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산파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파술이라는 건 뭐냐면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테크닉, 기술을 말하거든요. 대부분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산파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답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아기를 그래서 스스로 낳을 수가 없게 되죠. 안 낳아봤잖아. 낳다 죽는 거지. 근데 나는 니네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는 다음에 이거랑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때? 하면서 계속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윤동주가 3시간, 3일 걸렸던 게 나중에는 3일 걸려서 깨달은 거를 이런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혼자서 어떻게 할수 있겠어? 하루? 1시간? 0.1초 이렇게 줄어. 그 수준에 있는 것들의 그 처리 속도가 그렇게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배우잖아? 그러면은 계속 3일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알 생각도 안 하고 알 방법도 몰라. 자, 가봅시다.